여러분들, 원나라 다들 아시나요? 옛날에 몽골 제국이 중국을 장악해서 세운 나라인데 이때 이 원나라의 영토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컸냐면 아시아 역대 국가 중에 가장 넓은 영토였다고 하는데 진짜 이 시대는 원나라가 전 세계 원탑이었던 거지.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고려 공녀 출신이 황후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기황후인데요. 뭐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졌던 사람이라 다들 익히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럼 이 기황후는 어떻게 고려 공녀에서 황후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기황후가 황후에 오른 뒤에는 고려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오늘의 이급뱀을 고려 여인의 인생 역전 스토리 기황후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원나라가 세워지기 전 몽골 제국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몽골은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려 역시 공격을 받았던 거죠. 1231년 고정 18년 때 처음으로 고려가 몽골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는데 뭐 중국, 러시아 등등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몽골 제국을 상대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고려는 전력을 다해 몽골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오랑캐 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네 하면서 열심히 싸웠던 거지. 그런데 이 압도적인 힘 차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30년간 계속된 몽골의 공격으로 고려는 결국 고정 46년에 항복하게 되죠. 고려의 항복으로 원나라로 이름을 바꾼 몽골은 내정 간섭을 시작하는데요. 너희들이 이제 너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다 내 허락 맞고 해. 이런 식으로 고려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한 거지. 뭐 돈 갖다 바치라고 하고 고려 왕을 원나라 공주랑 결혼도 해야 하고 등등 진짜 요구했던 게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고려는 원나라의 사람을 가져다 바쳐야 했습니다. 궁녀라고 해서 국물로 여자를 바쳐야 했던 거죠. 원나라가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잖아. 안 그러면 또 쳐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려는 원나라의 요구대로 궁녀를 갖다 바치기 시작했는데 주로 13세에서 16세까지의 처녀들을 요구했습니다. 얘네들을 데려다가 뭘 했냐면은 뭐 잡밀도 시키고 누구 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 고려 내에서의 신분에 따라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높은 신분의 딸 같은 경우에는 왕이나 고위 간직에게 시집을 가서 그들의 첫 첩으로 사는 경우도 있었고 궁중에 시녀로 들어가서 평생을 허드렛일을 하면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 양인 출신의 딸이다 그러면 술집으로 끌려가서 평생을 기생으로 살아가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나이에 딸을 가진 집에서는 공녀를 뽑는다고 하면 엄청난 불안감에 떨었어야 했는데요. 실제로 공녀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깎아 출가시키거나 어린 나이에 혼인을 시키는 등의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민집 딸이 원나라로 가면 처지가 안 좋았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공녀로 끌려간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행주기씨 집안의 막내 딸이었는데 바로 기씨, 후에 원나라 기황후가 되는 그 기씨였죠. 이 기씨가 원나라에 딱 도착한 그때 기씨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고려 출신 환관이 그녀를 딱 발견한 거죠. 너 얼굴이 좀 반반하다. 너 여기 궁녀 생활 한번 해볼래? 이렇게 고려 출신 환관이 그녀를 데리고 원나라 황제 태종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황제님, 차 따르는 신녀 필요하시다고 하셨죠? 여기 있습니다. 오호라, 얼굴이 좀 생겼구나. 당장 와서 차 좀 따라보거라. 이렇게 원나라에 가서 태종의 신녀로 생활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기씨가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했는데 이러니까 태종이 안 반할래야 안 반할 수가 없었던 거지. 결국 태종은 기씨에게 반해서 그녀를 후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궁 자리에까지 오른 기씨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제 1황후였던 타나실리. 아니 어디서 이딴 년이 굴러들어왔어? 태종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던 기씨가 마음에 안 들었던 타나실리는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아니 뭐 그냥 꼽주는 정도였으면 말도 안 할 텐데 뭐 채찍으로 때리고 인두로 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타나실리의 괴롭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335년 타나실리 형제들이 모반행위 즉 역적을 하려다가 딱 들킨 거야. 뭐 역적 도모한 애들은 싹 다 잡아다가 죽여버렸고 타나실리 역시 황후에서 폐위되고 유배를 가게 되죠. 그리고 타나실리는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아니 이제 제1황후도 죽었겠다. 태종이 평소에 예뻐하던 기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초고속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타나실리도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기씨가 제1황후다 알겠지? 아니 몽골인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황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좋다는데 할 수도 있지. 기씨는 아들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되옵니다. 결국 신하들의 반대로 기씨는 제1황후 자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337년 두 번째로 맞이한 제1황후는 마얀 후투그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또다시 기씨에게 전후의 기회가 하나 더 찾아옵니다. 바로 아들 아유 시리다라를 출산했던 거죠. 이제 아들도 낳았겠다. 태종은 다시 기씨를 황후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됐지? 그래도 너네가 하도 X라니까 제1황후 말고 제2황후로 할게. 아 알겠사옵니다. 이렇게 기씨는 원나라의 제2황후 자리에까지 올랐던 거죠. 그런데 뭐 어찌어찌 해서 황후 자리에까진 오르긴 했지만 이 기씨가 정치 세력이 없었던 거야. 아니 뭐 좀 하려고 하면 아니 되옵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기씨 이제는 기황후가 세력을 만들기 시작하죠. 당시 휘정원 관리를 맡고 있던 기황후는 원나라 실권을 장악하려 하는데 휘정원을 자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고려 출신들을 꽂아넣습니다. 이 자정원이 뭐냐면은 원나라의 재정을 관장하는 기구였는데요. 거기다가 자신을 따르는 고려 출신
대신 환관들을 앉혀놓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재정을 전부 기황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지. 게다가 이 자정원의 형식적인 역할은 재정이었지만 인사나 군사 문제 역시 크게 관여했다 보니 실제로는 원나라 최고 기구 역할을 하고 있던 때였죠. 결국 원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물적 자원을 다 자정원에서 지원하면서 기황후는 권력을 잡는데 성공합니다. 이 권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고려왕의 폐위 문제 같은 거에도 영향력을 끼칠 정도였는데 이번 고려왕은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직접적으로 개입까지 했던 거지. 이렇게 기황후의 사례가 딱 나타났잖아. 그래서 원나라의 높은 관리들이 고려 여자를 아내나 처부로 삼는 것이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 실제로 고려 여자를 아내나 처부로 거느리지 못한 원나라 관리들은 다른 관리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걸 본 기황후는 또 자신의 세력을 늘릴 생각을 하는데 원래 고려에서 보내던 공녀의 수를 늘려버리죠. 그리고는 자기 편으로 못 만든 세력들에게 공녀 몇 명씩 보냅니다. 이번에 고려에서 온 공녀 가 참 이쁘네. 근데 내가 쓸 일은 없고 자네가 처부로 두면 딱이겠는데? 이런 식으로 권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했던 거지. 이렇게 기황후는 고려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려에 남아있던 그녀의 가족들이 권력을 지게 됩니다. 얘네 권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고려의 왕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왕노릇을 했던 거야. 실제로 기씨 가문이 했던 짓을 살펴보면 남의 아내랑 땅을 빼앗기도 하고 양반을 노비로 만들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관리로 뽑기도 하는 등 온갖 횡포란 횡포는 다 부렸습니다. 이러니까 고려 왕이 아예 안 칠래야 안 칠 수 없잖아. 그래서 당시 고려 왕이었던 공민 왕이 저놈의 기씨 가문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를 선언하고 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이때 기씨 오빠, 뭐 엄마, 아빠, 뭐 친척 게다가 측근들까지 싹 다 모가지를 날려버렸는데 아니 원나라에서 가족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기황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가족들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게다가 고려는 자기를 원나라에 갖다 바치기까지 했던 나라니까 그래서 원나라 군사 1만 명으로 고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 이 두 명의 장수가 전쟁에서 그냥 싹 캐리를 있습니다. 했던 거지. 결국 원나라는 전쟁에서 패배했고 군사 1만 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원나라에서는 이거보다 더한 악재가 있었는데 황태자, 그러니까 기황후의 아들의 황위 계승 문제로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기황후가 자기 아들 황제 만들려고 난리를 피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뭐 황실에서는 황제 자리에 올려야 된다, 아니다, 올리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까지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문제였죠. 결국 원나라는 군사 1만 명 삭제와 내분으로 인해 국력이 급격히 쇠퇴했고 각지의 반란 세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아니 원나라 내부에서 이렇게 지랄을 하는데 반란이 안 일어나겠냐고. 뭐 이렇게 원나라의 상황이 요상하게 흘러가던 그때 원나라의 제1황후였던 바얀 후투그가 죽게 되는데요. 기황후는 드디어 제1황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궁녀로 끌려왔던 기황후가 최정상에 올라선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아까 반란 세력들이 크게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중국 남쪽에서 주원장이 원나라를 위협해오고 있었는데 얘네가 결국 원나라의 수도까지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기황후는 제1황후 자리에 오른 지 불과 3년 만에 수도에서 도망쳐 옛 몽골 지역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때 명나라가 세워지고 이전 원나라는 북원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 후 북원의 황제였던 혜종이 죽고 기황후의 아들이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 그 이후론 기황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까지가 기록상 기황후의 족적인데 드라마를 통해 많이 알고 계신 내용과는 정말 다른 인물이죠. 많은 분들이 기황후에 대한 평가를 되게 상반되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기황후처럼 인생 역전 드라마를 꿈꾸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